제가 보는 드라마에서 미국 거기에서 나오는 아주 현실적이고 이런 조언을 해준 드라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옐로스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부잣집에서 태어나기, 부자 배우자 만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죠. There is only four ways to get rich, kid. Four. That's it. One. Inherit it. That ain't happening for you. Two. You steal it. You do not have, my friend, the patience, the power, or quite honestly, the intellect to steal anything of substance and keep it. So, three. Work really, really fucking hard. Okay? You learn. You fail. Learn more, fail more. And don't let anyone outwork you. 상속받기. 너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야. 두 번째, 훔치는 거지. 근데 그것도 해당이 안 돼. 인내심, 권력. 그게 아니어도 어떤 것이든 훔쳐서 지킬 줄도 모르니 그러니 세 번째, 정말 정말 열심히 일해. 알겠니? 배우고 실패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실패해.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해. 반드시 부자가 되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단다. 네 가지 그게 전부야. 여러분도 제가 이걸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참 맞았더라고요.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 부자를 배우자를 만나지 않으면 이 사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지금 이런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겠죠? 훔치기, 다른 사람의 노력을 훔친다는 것은 사실 윤리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생각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을 뿐더러 훔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를 유지하는 것과 거기에 오는 죄책감, 스트레스를 견디기 위해서는 상당히 강한 멘탈이 필요합니다. 미친 듯이 노력하기. 상속받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는 끊임없는 도전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사실 이 영상 속에 전부 들어가 있기에 노력은 결과로 즉비용하라 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하지만 물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처럼 각오를 다지는 말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난 열심히 했어 라는 말에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노력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력은 스스로 최선을 다했지만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외부적으로는 또 사회적으로 하나의 성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다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점수나 열심히 노력했다면 말로 하지 않아도 느껴질 만한 자료 또는 성과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집중하라. 오늘 운동하며 들었던 어느 유튜브 영상 속 댓글에서 이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대충 철저히 하라. 다소 역설적인 이 말의 의미는 중요하지 않은 일에 가성비 있는 노력을 중요한 일에 철저한 노력을 쏟으라는 말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는 99%의 일을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력을 쏟았는데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내가 어디에 노력을 쏟았는지 한번 다시 점검해 보세요. 반대로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면 업무 시작 전 이 네 가지를 점검해 보세요.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는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 내가 정한 목표에 있어 첫 번째 항목부터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의 강도를 점차 낮춰가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제는 열심히 그리고 똑똑하게 일해야 합니다.
모든 노력과 경험은 헛되지 않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이 멋진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도 다양하게 읽어주셔서 여러분도 많은 공감을 하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과, 여러분의 힘든 노력, 모든 일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번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을 제가 멍때리기 너무 빨리 했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도 많이 공감되었으면 합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 노력하고 매일매일 같이 성과가 안 좋더라도 거기에 실패에 다시 노력하는 정신을 저희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졌으면 합니다.